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어나서 처음 하는 진짜 경매 공부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경사모 경매학원 원장이신 서승관님께서 지으신 책입니다. 경매 초보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책의 주요 내용 중 실전 투자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경매의 기본 서류다. 직접 등기부등본과 매각 물건 명세서를 가지고 배당표를 짜서 배당을 해봐야 한다. 매각 물건 명세서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권리분석과 배당하는 연습을 많이 하다보면 실력은 금방 늘 것이다. 부동산 경매를 할 때 꼭 떼어봐야 할 서류가 또 있다. 바로 전입세대 열람이다. 전입세대 열람이란 해당 부동산에 전입되어 있는 사람의 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원래 전입세대 열람은 이해관계인만 열람할 수 있는데 당해 주택이 경매로 나오게 되면 누구든지 전입세대 열람을 발급할 수 있다. 전입세대 열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수수료, 입증자료가 있어야 한다. 입증자료란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진행 중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전입세대 열람을 발급받을 때에는 반드시 동거인을 포함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동거인이 있는데 동거인의 전입 시기가 더 빠르고 동거인과 세대주가 가족관계라면 동거인의 전입일자를 대항력 발생일로 인정받는다. 이를 세대합가라고 한다. 이러한 세대합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입세대 열람을 발급받을 때에는 반드시 동거인을 포함하고 동거인이 있을 경우에는 동거인과 세대주와의 관계를 물어보도록 하자. 무상거주 확인서란 무엇인가? 판례에 의하면 임차인이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하고 훗날 경매로 진행 시에 임대차를 주장한다면 이는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 중 금반은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러한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대항력도 상실되고 우선 변제권 역시 상실된다. 결국 경매 절차에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당연히 낙찰자에게 인수사항으로 남지도 않는다. 부동산 가액 대비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이 상당한데도 은행이 근저당 금액이 높아서 두 채권을 합쳤을 때 부동산 가액을 육박하거나 초과한다면 이 임차인은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다. 단지 채무자가 기업일 때는 기업에 대한 가치만 보고 대출을 해주므로 조심해야 한다. 낙찰자는 부동산의 부합물과 종물도 취급한다. 부합물이란 무엇인가? 부동산의 부합물이란 본래의 부동산과는 소유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물건이지만 부동산의 결합의 거래 관념상 부동산과 하나의 물건으로 봄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는 물건을 말한다. 토지에 대한 대표적인 부합물에는 정원수, 정원석, 석 등, 수목 등이 있다. 수목의 경우 등기된 임목이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아닌 한 평가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등기된 임목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아닌 경우 매수인은 토지 위에 있는 수목들도 전부 취득하게 된다. 증축 또는 개축되는 부분이 독립된 구분 소유권이 객체로 거래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만약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협의하고 미리 증축을 했는데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바뀌었다면 증축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증축한 부분의 소유권은 증축한 자에게 있다. 그러나 물건은 독립성을 가져야 하므로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않는다면 당연히 건물의 부합물이 되고 이는 낙찰자의 소유가 된다. 종물이란 무엇인가? 종물이란 계속적으로 어떤 물건의 이용을 돕기 위해 그것에 부속된 물건을 말한다.
부동산 중 종물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빌라 또는 아파트 경매 시 또는 분양 시에 있었던 싱크대, 김치냉장고, 셰시, 보일러 등이 있다. 압류 및 저당권의 효력은 매각 부동산의 종속된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매수인은 종속된 권리도 취득한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며 주물에 대한 처분 효과는 종물에 영향을 미치므로 종물은 주물과 법률적으로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러므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영향을 미친다. 저당권 설정 당시 종물은 물론 설정 후의 종물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집합 건물의 대지권은 종물이기 때문에 미등기 상태의 아파트를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낙찰자는 대지에 대한 권리도 함께 취득한다. 혼동을 혼동하지 마라. 혼동이라는 단어의 한자를 보면 섞을 혼과 같을 동자를 쓴다. 법률상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지위나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바로 혼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혼동이 발생하면 두 가지 권리를 다 존속시키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한 가지 물건은 소멸한다. 이것이 혼동의 기본적인 원칙인 것이다. 은행에서 토지의 근저당 설정을 할 경우 반드시 지상권을 함께 설정한다. 만약 토지에만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이후 지상에 건물이 들어서고 토지에 대한 채권을 갚지 못해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다면 토지만 경매에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지상에는 건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저당권자로서는 채권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담보가치가 하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상권을 함께 설정한다. 이를 담보지상권이라고 부른다. 선순위 가처분은 무조건 인수된다? 선순위 가처분이라도 소멸되는 경우가 있다. 자기 목적을 달성한 가처분은 소멸하는 것이다. 만약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A가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 대금을 미리 다 받아놓고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아 B가 A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준비한다고 치자. 부동산 권리 관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B는 소송에 앞서 이 현상을 동결시키기 위해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A는 소송에서 본인이 질 것을 알고 있기에 B에게 순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해 주었다. B의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목적은 소유권을 이전받는 데 있어 이 현상을 동결시키는 것이었으므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더 이상 본안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가처분의 명분은 잃게 되고 이는 혼동으로 인한 소멸 사유가 된다. 이러한 가처분들이 등기에는 소멸되지 않고 경매 절차로 나와 선순위 가처분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역시 혼동으로 인해 소멸 사유가 되므로 낙찰 후 말소시킬 수 있다. 법정 지상권, 무엇보다 꼼꼼히 살펴라. 등기부등본에 지상권을 설정하게 되면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은 30년, 기타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간 그 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설령 토지 소유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지상권을 설정한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계속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면 이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손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을 약정에 설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법 제279조에서 법정으로 지상권을 인정해 주는데 이를 법정 지상권이라고 한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 곳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2.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 3.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4. 경매, 공매, 매매, 증여 등으로 인해 그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임야를 낙찰받을 때 조심해야 하는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란 법정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을 말한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조건에는 세 가지가 있다. 1. 본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를 따로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한 때에는 분묘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2. 토지 소유권자의 승낙을 얻어 합법적으로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관습상 그 토지 위에 지상권과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 3.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경매 입찰자로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바로 첫 번째 사항이다. 본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 사항은 허락을 구하지 않았더라도 타인 소유 토지에 20년간 설치되어 있었다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것인데 2001년 1월 13일 장사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을 구하지 않은 분묘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몰래 설치하고 2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경매 물건에 분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경매로 나온 토지 중에 가묘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 묘가 가묘인지 진묘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묘에 대한 수호자가 누구인지부터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가장 빠른 방법은 동네 이장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만약 묘의 수호자를 찾았다면 낙찰받기 전에 미리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 아무래도 현 소유자가 묘의 소유자일 가능성이 크다. 혹시 무연고라고 한다면 낙찰 이후에 동네 주민들에게 무연고분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후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묘에 대한 이장 공고를 낸 후에 묘를 이장시킬 수 있다. 이처럼 절차가 필요한 만큼 사전에 묘에 대한 처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분묘가 있는 토지를 낙찰받아서는 안 된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경매 실전 투자는 잠재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신중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매 시장과 그 안에 포함된 특정 부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중요하며 실수와 잘못된 판단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매 실전 투자에 대하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